저 죄송한데 이 빨래 누구 거예요? 누구 건데 이렇게 더러워 진짜. 아니 애를 진짜 빨래를 시키면 어떡해. 아니 아 우리 젤로 귀엽다. 젤로 네. 열심히 한다. 자 그리고 우리 국악고를 나와서 한예종 국악과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장구를 쳐요? 아니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와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네. 장구를 치긴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구를 치진 않아요. 장구를 어떨 때 쳐요? 보여줄 때. 아 잠시만 저희 한번 볼까요 그러면? 스트레스 받을 때 장구를 치진 않는답니다. 그렇죠. 스트레스 받을 때 딴 걸로 풀어야 되니까. 저 일단 그 세마치 장단 한번 들어볼까요? 세마치 장단이요? 예, 세마치부터 가죠. 국거리! 저 죄송한데요. 우리 젤로 옆에서 한번 해줄래요? 아니 그림이 그림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좋다 좋다 죄송합니다 좋다 궁상각지우 네. 나 한국전이야 젤로야, 이거 챙겨서, 불려 챙겨서 다음 달 칸얘기 오랬어, 이거. 좋다. 이거 잘만 하면은 뮤지컬로 대박날 것 같아. 이야. 자, 우리 대형군입니다. 네. 자, 우리 그 차 안에서 다음 물음소리로 목 푸는 습관을 주세요. 왜냐면 이제 저희 노래. 5, 6, 7, 8. 와! 예! 7단 고음도 가능해요? 아, 사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아이유 선배님의 그 좋은 날을 시키시더라고요. 라빈마 드림. 네, 예. 그래서 그걸 했는데 우연찮게 1등을 한 거예요. 좋아. 그래서 그게. 그걸 봐야지. 공중파 라디오에서 하고 저희는 케이블이라서 안 하고. 할 수 있어요. 해야 돼. 혹시 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. 아, 안 I'm in my dream. 자, 캐릭터 그려봐야죠. 아. 저 괜찮다면 저희 두 사람 캐릭터를 좀. 오. 네. 자, 그럼 그 다음 분들 좀 해볼까요, 저희가? 자, 영재군이네요. 영재군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호군 좀 닮은 것 같아요. 네? 누구요? 유승호군. 아,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? 제가 어릴 때 그 유승호 선배님이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을, 아니, 프로그램을, 영화를 찍으셨었잖아요. 네. 그때는 좀 되게 많이 닮았어요. 저도 약간 유승우 선배님 나이랑 비슷해가지고. 이거 본인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죠? 아니 저희는 대형군이랑 힘찬형이 좀 잘생겨서. 아니 내가 봤을 때 영재군이 제일 이목구비가 나도 뚜렷한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알고 이렇게 질문을 더 한 건데. 아니요 저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? 대형군이랑 힘찬형. 대형이하고 힘찬형이 누구? 힘찬형. 가까이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2위가 대현? 네. 3위는? 젤로. 4위는? 4위는 제가. 5위는? 5위요? 5위 종업이네. 네. 6위는? 어떡하냐. 인정합니까? 아, 저 인정합니다. 그래? 영국에 생각하는 최고 잘생긴 사람 누구야? 대현이? 그래요? 또? 그 다음에 임찬. 임찬? 네, 그리고 영재? 종업이? 아, 영재? 젤로? 젤로? 그 다음 저. 자, 둘이 나와요. 둘이 나와.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군 같은 인상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, 영재군이 되게 좀 뭐랄까 귀염성이 있어. 자, 마지막 우리 정욱군입니다. 명품 복근. 이야. 어? 명품 복근. 쫙 추면서 빡 하면서 쫙 하면서 클럽 딱 때려서 쫙 한번 그냥 좋군. 음악 준비됐나요? 음악? 아, 진짜 느낌 있다.
아, 다르네. 역시 춤을 잘 추네. 어, 종업이 좋다. 어, 좋다. 야. 금요일에 뭐해? 형이나 클럽 가자. 미성년자. 아, 미성년자. 미성년자구나. 야, 종업금은. 아. 그, 춤 넘버원이라는 의미로, 종업원이라는 제가. 종업원. 네, 종업원이라는. 괜찮네요. 네. 종업. 와. 종업원. 젤로도 춤으로는 갈 부가 없답니다. 아, 젤로 근데 춤. 아. 음악! 주세요! 보여줘! 좋다야. 어우.